인트로가 너무 길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스쿼트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기존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4단계를 잘하고 있는지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싱입니다.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꼭 봐주세요. 이게 모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을 수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직하게 가슴이 들리면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로 내 몸이 부푼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레이싱 편에서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을 잡은 상태에서 랫풀다운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벨을 구부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광배근은 굉장히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은 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할 때 바벨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마치 랫풀다운 하듯이 등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때 아래로 누르기만 해도 좋으나 가운데로 바벨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좀 더 강하게 등이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서기입니다. 스쿼트, 즉 쪼그려 앉기 전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게 되면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바르게 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골반을 중립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의 골반은 좌식 습관에 의해서 앞으로 또는 뒤로 말려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오리궁뎅이 같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골반이 앞으로 회전되어 있는 것이니 골반을 뒤로 말아서 중립을 만드셔야 하고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골반이 뒤로 말려 있으니 살짝 앞으로 돌려서 중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엉덩이를 꽉 조아보면 골반이 중립 위치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 그 엉덩이를 꽉 조우는 힘을 이 발에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지면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내 발 전체 그리고 다리,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준비가 되면 여러분의 전신 어느 한 부위도 빠짐없이 강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즉 몸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무릎과 엉덩이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인데 무릎은 살짝 밖으로 회전해야 하고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빠지면서 앉습니다. 즉 무릎이 열리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로 내가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레이싱을 통해서 내 몸 360도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바벨을 끌어당기면서 등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발과 엉덩이를 이용해서 하체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냥 바벨이 누르는 저항대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앉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쿼트입니다. 각각의 디테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스쿼트의 이해라는 영상을 세부적으로 제작해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디테일의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적용시켜서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을 들고 나와서서 360도 브레이싱, 랫풀다운, 발바닥 지면 잡기, 앉기. 다시 한번 360도 브레이싱, 랫풀다운, 발바닥 지면 잡기, 앉기. 자, 다시 한번 360도 브레이싱, 랫풀다운, 발바닥 잡기, 앉기. 오케이. 네, 여러분의 상체가 안정화가 되어 있고 골반이 올바른 위치에만 있다면 정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스쿼트입니다. 준비는 꼼꼼하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실행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쿼트 중에서도 로우바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